2018년은 한국체육계의 환희와 아픔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자카르타 8대방 아시안게임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환희였습니다. 그러나 뼈아프게 새기고 넘어가야 할 아픈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체육계 운영 방식과 사건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픔과 시련을 밑거름 삼아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늘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 김서영 선수, 우수 선수상을 받는 이대훈 의현지 선수, 우수 장애인 선수상을 받는 이도현 선수, 우수 단체상을 받는 펜싱 국가대표팀, 신인상을 받는 조대성 선수, 여서정 선수, 우수 지도자상을 받는 김학범 감독님. 다양한 스포츠 무대에서 승리에 감동을 안겨준 주인공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담과 열정은 2020년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